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와 여수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 네, 저는 지금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 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태풍이 근접한 목포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우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면서 굵은 빗줄기가 흩날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파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잠시 뒤인 10시쯤 목포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광주 전남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흥에는 2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신안 앞에 240, 무안 2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섬 지역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무안군 삼양읍 주택가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도 침수됐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하루 소방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140여 건에 달하는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까지 80에서 150mm, 지리산 부근엔 최고 30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KBC 고울입니다.